FIFA 클럽 월드컵을 치르고 귀국한 뒤 일주일간 동일 집단 격리를 마친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K리그 준비를 위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. 선수단은 앞으로 일주일간 집과 클럽하우스, 훈련장만 오가며 3월 1일 홈 개막전 승리를 위해 발을 맞출 계획입니다. 울산현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.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30% 관중 입장이 가능한 만큼 3월 1일 홈 개막전부터 8천여 명의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했습니다.